미친 새끼네. 왜 이런 개새끼하고 살아? 그러니까. 주설개수. 성씨. 이름은? 나이는요? 신라. 언니, 신라 바람 펴? 응? 네,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왔어? 네. 나이 좀 봐봐. 아우, 가슴이 왜 이렇게 막 버렁버렁버렁거려. 언니 그런가 봐. 응? 응? 네, 저도 남편이 하위트도 아니고 바람을 너무 많이 펴서 답답하고 힘들어요. 여자가 하나 둘이 아니야, 언니. 네, 맞아요. 갑질을 좀 하네. 응? 네. 어떻게 사냐? 응? 너무 힘들어. 신랑이 지금 여자가 하나 둘이 아니고 지금 쓰리 따블로 보여. 언니, 애가 셋이에요? 네, 맞아요. 언니 바람 피는 거 언제서부터 알았어? 결혼 초부터 그때부터. 근데 왜 살아? 애들 때문에 사냐? 응? 응? 네, 애들 때문에. 돈 많이 벌어다 줘? 응? 일단 살만큼만 갖다 줘. 응. 나한테 온 이유는 신랑 이 바람기 재워달라고 온 거야? 아니면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야? 뭐야? 바람기 좀 잡아달라고요. 머리도 아프겠대, 야. 돌아가면서 만난다면. 응? 이 여자 만나서 저 여자 얘기하고 저 여자 얘기 자기 앞에서는 우리 언니 앞에서는 딴 여자 이름 안 돼?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자기 관리 철저해? 네? 네. 핸드폰 뒤져봤어요? 뒤져보진 않았어. 포기했어? 포기했죠. 결혼부터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. 어?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끝도 죽는 날까지 어? 네. 꽃을 비방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래. 아, 그래요? 응? 모자를 만들든지 해야지. 방법이 없나요? 응? 야, 걸레, 네 신랑. 응? 완전 개잡놈이잖아. 응? 근데 언니도 남편을 밖으로 내치는 그런 상이야. 지금 보니까. 바람을 피게 만드네. 응? 같은 여자인 나도 언니를 보는데 짜증이 나는데 하고 이렇게 무슨 독사였마냐 말도 안 하고 어? 그러나 선을 넘었어. 이 사람은 습이 됐어. 언니 습이 된 사람이야. 전문가야 이 사람은. 이런 사람하고 못하러 살아. 언니 살지마. 이런 사람들 오면 제일 짜증나. 정말 언니 같은 손님 오면 제일 짜증나. 응? 이 대주가 애들한테는 잘해? 아니요. 못해? 네, 못해요. 애들하고 안 놀아줘? 네. 응? 네. 밥은 제대로 해. 식구들끼리 먹어? 언니? 응? 잘 못 먹어요, 밥도. 응. 언니는 그렇다고 치지만 애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야.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응? 외식 한 번도 없어요. 일주일에 집에는 몇 번 들어와요? 나는 두세 번? 새벽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면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래요. 언니한테 때려요?
네, 때리기도 하고. 미친 새끼네. 왜 이런 개새끼하고 살아? 그러니까. 어? 언니 나이가 몇 살이야, 언니? 어? 언니 나이가 몇 살인데 맞고 살아?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사는 거야? 애들 때문에 언니 족쇄 걸렸어? 어? 아니 이 사람 맨날 그렇게 안 들어오고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오고 지 멋대로 하는데 하숙집도 아니고 지 멋대로 언니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니까 만만한 콩덩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어? 왜 살아 언니? 언니 앞으로 일할 수 있어. 위자료 받아내갖고 살지 말어. 어? 나는 우리 신령님이 어? 웬만한 가정사에 살으라고 하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. 근데 때리고 바람피고 가진 추접한 짓은 다 하는 새끼를 이 새끼하고 살게 때리는 거야 언니? 현모양처 났네. 응? 뭐 살아야지 뭐 어떻게 나한테 무해전 보는 거야. 살아야지. 응? 뭐를 원해 이 무당한테. 응? 이 사람은 신령님께서 잡놈이래. 오색 잡놈이래. 응?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밝기도 잘 안 돼. 술 많이 먹지? 이 사람 밝기도 잘 안 되고 그냥 여자들하고 노는 게 좋고, 어? 언니가 냉랭하고 응 하는 게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, 그리고 머리 좀 이렇게 집에서 좀 이쁘게 하고 있어요. 그 머리가 뭐예요? 폭탄 맞은 여자처럼. 어?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오빠야 오빠야 찾으니까 갑질을 하지. 지 새끼도 몰라보고 사람 새끼 짐승만도 못한 거지. 어? 밤에 일도 잘 못하면서도 그래. 이 사람 그냥 여자들하고 노는 게 재밌는 거야. 그냥 물란이 재밌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FM대로 사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은. 그리고 습이 됐어 언니. 습이 됐으니까 어? 내가 예방해 줄 테니까 이게 제대로 꽃을 쓰지 않게 해야 돼. 그래야지 갑질을 안 하지. 어? 갑질을 안 해야 집구석에다 자랄 거 아니야. 지 새끼 응? 밥 한 번도 못 사주면서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애들 한참 크는 애도 피자 한 판도 못 사주면서 맨날 밖에서 놀고 음란 즐기고 그러고 오는데 술 처먹고 뭐가 좋겠어. 응? 마누라는 밥도 못 먹고. 응? 신령님 한 잔에 초키고 빌으세요. 응? 정성 좀 들여보세요. 그러면 내가 언니 이 대주 내가 바람 잡아줄게. 내가 잡을 수 있어. 조상도 안 도와요. 가만히 안 둬요. 신령님은 더 노하시고 가만히 안 둬. 끝이 뭐가 좋겠어 이 사람.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내 모양인데. 아 말 좀 해주세요. 말 좀. 아우 답답해 죽겠어 나. 네. 좀 잡아주세요. 신랑 바람 피지.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, 그러면요. 네. 어? 네. 차후에 내가 연락할게요. 어? 알았죠? 네. 그래요. 여기까지 하여.